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전스포티비 캐스터 현 꿀티비 캐스터의 혁혜입니다. 그리고 제 왼쪽에는 꿀닷컴 편집장 알팀이 나와 계십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저희가 오늘 UEFA 챔피언스리그 2조 조별리그 6차전 경기 짤츠부르크 대 리버풀의 맞대결을 같이 함께 해드렸는데 리버풀이 2-0 승리를 거뒀습니다. 케이타 선수와 살라이 선수의 골로 2-0 승리를 거두면서 리버풀이 조 1위로 진출을 했어요. 네, 충점 13점짜리를 거두면서 리버풀이 조 1위로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뭐 치열한 조였어요. 2조가 좀 이제 박빙이었고 나폴리도 오늘 뭐 4-0으로 대승을 하면서 16강 조 2위로 합류를 하게 됐고 만약에 짤츠부르크가 뭐 좀 2-0 정도로 한두 골차로 승리를 하였다면은 리버풀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. 네. 그런 위기였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승리를 했고 올라갔네요. 또 이제 전술에서 전반전을 정말 공격적으로 펼쳐줬던 짤츠부르크인데 그 전반전에 실점을 안 했던 그 리버풀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. 전반 짤츠부르크가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득점이 터지진 않았어요. 그 만약에 전반 한 5분 10분 정도 사이에 득점이 좀 한두 골이라도 터졌으면 경기 양상이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뭐 예상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성공시키지 못한 그런 이후로 짤츠부르크의 공격에 약간 이제 무뎌지고 이제 리버풀이 물론 전반에 많이 움츠리고 있었어요. 리버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-0 경기까지 끌고 간 이후에 이제 후반에 다시 리버풀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뭐 1분 사이에 두 골을 그렇죠. 약간 또 이제 보기에 전반전에 조금은 움츠렸던 리버풀이었는데 정말 그런 이제 짤츠부르크의 맹공을 예상을 했던 좀 클롭 감독의 전술이 빛났다. 좀 이길 줄 아는 감독이었다.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어요.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. 당연히 일단 뭐 리버풀 입장에서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뭐 경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일단 실점을 줄이려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한 이제 전반전에는 그런 수비적인 전술을 좀 채용을 했고 후반에 이제 57분 58분에 연속으로 두 골을 성공시킨 이후에도 뭐 전혀 이제 수비 라인을 끊어내리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상대를 진짜 뭐 숨을 끊어놓는 듯한 그렇죠. 예, 그래서 전혀 그 이제 2-0 이후에도 이 짤츠부르크는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전혀 뭐 전개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펼쳐졌네요. 그렇습니다. 또 황희찬 선수는 지난번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 동료들 뭐 공격 파트너는 홀란트랑 이제 미나미노 이런 뭐 공격 파트너들 동료들과 계속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뭐 득점을 노리긴 했는데 네. 그런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약간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않았나. 아, 그렇죠.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뭐 상대의 전반 특히 전반에는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뭐 과감한 슈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더 보여줬다면은 뭐 경기 결과라든지 이런 득점 찬스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몸도 가벼웠고 뭐 특유의 이제 드리블 돌파나 뭐 파괴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전에서 한번 접었어요. 한번 접었죠. 네, 네. 이제 1차 그 리버풀과의 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반데이크를 제치면서 접었던 거기에 이제 반대 장면이었는데 이번에 접은 다음에 슈팅으로 가져가긴 했지만 이제 알리송한테 막혔죠. 반다이크 선수가 지난번에 조금 방심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홀란트 선수도 그렇고 좀 뒤쪽에서 먼저 더 경계를 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붙었던 모습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. 네, 리버풀 센터백 듀오로 이제 선발 출전했던 반다이크랑 이제 로브렌 네. 선수가 뭐 황희찬이랑 뭐 미나미노도 그렇고 황희찬, 홀란트 다 세 명이 다 유형이 다른 선수거든요. 그 선수 각 개개인마다의 그런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처음 맞대결 그 안필드에서 펼쳐졌던 맞대결에서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타이트하게 마크를 하고 공간도 내주지 않으려고 그렇죠. 예, 그런 부분에 엄청 신경 쓰고 대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저 뒤에 나오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반다이크랑 전반 초반부터 반다이크랑 황희찬이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뭐 상대를 너무나 잘 알게 됨으로써 황희찬 선수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뭐 반다이크가 공간을 내주지 않고 뭐 황희찬 선수한테 뭐 찬스를 내주지 않았네요. 그렇죠. 또 홀란트 선수의 좀 아쉬운 그런 오늘 경기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짤츠부르크의 유로파리그 행보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짤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만
이 활동하는 팀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제 뭐 유럽파라든지 유럽 대항전에 뭐 단골 손님 격으로 나가는 팀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같은 이제 오늘 같은 경기력 말고 뭐 이번 시즌 챔스에서 보여준 그런 뭐 유기적인 움직임들, 네. 조직적인 플레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유럽파에서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미난 포인트인데 클롭 감독이 경기 끝난 이후에 그렇죠. 황희찬 선수를 아껴줬어요. 아껴줬죠. 네. 그래서 뭐 지난 맞대결 안필드에서의 맞대결 때 실점한 그 정말 세계가 놀랐던 반다이크를 그런 식으로 제쳤던 황희찬의 득점 그 이후로 황희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뭐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끝나 뭐 지난 경기 끝나고도 안아주면서 머신이라고 칭찬을 머신 했다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파주에 입소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물론 뭐 다른 선수들도 다 이렇게 네. 해줬지만 황희찬 선수를 뭐 좀 특히 어루만져주면서 고생했다. 다른 선수들을 안는 시간이 한 1.2초였다면 터치가 두 번이었는데 황희찬 터치가 네 번 정도 다섯 번까지 그렇게 이어주더라고요.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클롭 감독이 좀 좋아하는 선수의 유형이기도 하고 그쵸. 그래서 좀 황희찬 선수를 좀 아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그런 유럽에서의 경험들이 앞으로 황희찬 선수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그런 뭐, 거죠. 짤츠부르크 그 이후의 행보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. 뭐 지금 그렇게 유형 뭐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간 마네랑도 이제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고 겹치죠. 네. 약간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파괴력 있는 돌파 그렇습니다. 이런 거 드리블 돌파 이런 거를 좀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게 또 희망적이다. 뭐 올 여름에 유럽파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그렇죠. 뭐 약간 저 잉글랜드 북쪽 너무 좋죠. 예. 뭐 이적을 하면 또 어떨까. 예,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선수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요. 오늘은 짤츠부르크 패배가 아쉬웠지만 아직 유로파라는 유럽 대항전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부상 없이 황희찬 선수가 잘 시즌을 마무리해서 계속해서 우리 축구 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. 오늘 리버풀 대 짤츠부르크의 경기 리버풀이 2-0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 또 리뷰가 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때까지 조금 이제 새롭게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전스포티비 캐스터자 지금 현재 꿀티비 캐스터고요. 옆에 있는 꿀닷컴 편집장 김현중 편집장이 RT 편집장이 저희 또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아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네. 뭐 축구는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네. 하루가 뭐 짤츠부르크가 졌다고 한국 선수 황희찬 선수가 뭐 패배했다고 뭐 이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또 황희찬 선수가 잘해서 저희가 주모를 외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황희찬 선수를 통한 주모를 외치는 주마!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모! 주모야 우리 저희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트넘 다음 경기는 토트넘 중대 예고 해야죠. 네, 중대 네 다음 경기 중대 예고 해드리겠습니다.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맞대결 저희가 함께 여러분 아프리카를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. 또 끝나고서 저희가 또 경기에 대해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현지 기자들이 나가서 전해드린 소식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알력 듀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15일 일요일 23시입니다. 네. 15일 일요일 23시고요. 네. 그때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